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국내 최초 여군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제작된다. 22일 고니브로스에 따르면 여군들의 병영생활을 소재로 하는 품위 있는 여군의 삽질 로맨스가 제작된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텍스트입니다. 품질수는 대한민국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춘들을 위한 병영활극 코미디 드라마다. 대한민국 여성들도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는 가상설정 아래 군대라는 권위적인 명령체계로 운영되는 곳에서 군인이란 신분으로 이 드라마를 끌어가게 될 오합지졸 여군들의 병영생활 스토리를 담고 있다. 등록해주세요. 엘리트 군인 집안의 일원왕 1중대장 김수현 대위, 야단 전문학발이 2중대장 차성주 대위, 20살 넘어 첫사랑을 심하게 앓는 1중대 대표 꼴통 설정 일병과 묘한 삼각관계에 얽혀 버겁게 군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안지원 상병까지 공병대대의 혜선처럼 등장한 김수현 대위를 두고 한바탕 벌어지는 다양한 삽질 로맨스 스토리를 그린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또한 SBS K-POP 스타 출신 전민주가 현직 걸그룹 멤버로 활동하다 늦깎이 군대에 입대한 휴위병 역할로 오혜원이 제대원 중 유일한 유부녀 마련 병장으로 분해 생생한 생활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품질수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UHD 포맷과 10.2 채널 3D 음향 기술이 적용된 드라마로 내년 2월 공개될 예정이다.